스콜리오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승태 씨가 좋아하는 스콰이어. 네. 승태 씨가 이제 스콰이어를 메인으로도 종종 쓰시잖아요. 네. 스콰이어가 사실은 이제는 가성비의 영역이 아닌 정말 좋은 그냥 기타의 영역까지 넘볼 만큼 진짜 퀄리티 컨트롤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치고 좋다가 아니고 그냥 좋은 베이스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도 충분히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2019년도에 저희가 두 대를 했던 게 8월 달에 여름 한참 더울 때 60 재즈 베이스 인디언 로럴 모델이랑 70 재즈 베이스 두 개를 했었습니다. 둘 다 클래식 5였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점수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60 재즈 베이스 인디언 로럴이 2019년도 스콰이어와 함께합니다. 함께 갑니다. 이젠 해상도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8.5, 9.0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5 70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승채씨가 70 2019년도 같이 가요, 뭐 계속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네. 근면성실한 메이플 월드 이렇게 해서 9.0, 9.0이 나왔습니다. 둘 다 가격대는 579,000원으로 오늘 하는 클래식5 60 프리시전 베이스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60 재즈를 했으니 이번엔 60 프리시전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요게 그때랑 계속 일맥상통하는 어떤 하나의 퀄리티를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보는 기어는요, 클래식5 60 프리시전 베이스, 딱 프리시전 픽업 하나, 스플릿 픽업 하나가 딱 들어간 바로 그 모델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정가 724,000원에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57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16.5cm의 전장에 무게는 4kg가 안됩니다. 3.97kg.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레트 뚫레는 78mm입니다. 포플라 글로스 폴리우레탄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C쉐입 4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의 본넛, 너트넙이 42.799mm이고요. 지판은 역시 그때 저희가 60 재즈 때 봤던 것처럼 역시 인디언 로럴입니다. 지판 확률 반지는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네로우 톨 20프렛까지 있고요. 팬더 알리코 싱글 스플릿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스 세들 브릿지,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뭐 재즈에서 여러분들이 딱 50만원대에 가장 뭔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톤을 확인을 하셨는데 프리시전에서도 또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다 올려보겠습니다. 밸런스 좋죠, 줄별. 그렇습니다. 네, 톤 다 깎고. 좋습니다. 네, 톤을 다 깎아도 아주 편안한 사운드,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 잘 들을 수가 있고요. 사실 뭐 그냥 다 올려놓고 쓰는 그냥 그 톤 하나, 거의 그것만 쓰시게 될 거예요. 판매처 할 때 이제 뭐 막상 뉘앙스 몇 개 원하시면은 여기서 제가 살짝 앞에 쳐보니까 이게 좀 범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톤 가변성 범위가 있어서 요거를 조금 네. 뭐 한 중간 정도 영역에다 놓으신다든가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네. 다 끈 거 그리고 요게 조금 올린 거 그리고 요 정도 조금 해서 좀 더 올리는 거 그리고 완전히 다 올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네 가지 네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톤으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잡아주실 수 있다는 거 세네 가지 정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슬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랑 다 끄고 한번 해볼게요. 네. 끄고 좋습니다. 네, 다 큰 톤이 아주 재밌네요. 자, 이게 다예요. 톤은 다 들어봤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스콰이어의 그런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잘 모니터 해볼 수가 있었고요. 줄별 밸런스 굉장히 좋고 하이대 역에서 코드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톤도 네. 다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가의 하이엔드 모델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 하이대역의 그 주파수의 디테일이 조금 뭐랄까 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기서 살짝 올려볼까요? 네 여기서 하이 올리면 한 칸 정도만? 네. 이렇게만? 네. 네. 그죠. 네. 그런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죠. 사실 위쪽에 해상도가 좋다는 건 하이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해상도가 좋은 느낌을 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건 반주 묻혀서 네. 블루스에다가 한번 얹어볼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포.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롭게 네. 잘 묻혀봤는데요. 앞에는 이제 톤 다 올리고 했었고 올리고 판매트를 했었고 그리고 뒤에는 두 번째는 이제 네. 끄고 나서 이제 그냥 핑거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판뮤트 다 올리고 판뮤트랑 그리고 다 끈 상태에서 그냥 핑거로 치는 거랑 네. 그런 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재즈나 프리시전이나 결국에는 이 50만 원대 영역에서는 정말 그 가격 대비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스콰이어인데 뭐 단점이라고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 톤이 그냥 단일 메뉴 식당인데 뭐 사실 뭐 재즈나 프리시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PJ 모델 사시려고 안 하는 게 뭐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쓰시니까 저는 뭐 그게 딱히 단점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60 재즈 베이스 인디언 로럴 모델에서 2019년도 스콰이어와 함께 갑니다 해주셨고 저는 이제 해상도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확실히 재즈보다는 프리시전은 조금 그래도 해상도 하이대역을 조금 올리면은 훨씬 더 기분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요 정도만 팁을 말씀드리고 승치씨부터 바로 한줄판 드리겠습니다. 네, 스콰이어는 스콰이어다. 알겠습니다. 그럼 명불허전이죠. 네. 네. 계속 이 가격대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스콰이어가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네, 스콰이어 존이죠 거의. 네. 최종 방어선 같은 느낌이 있어서 50만원대에 계속 여기서 좀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2020년에도 오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키 밸런스 진짜 좋습니다. 네, 점수를 뜨면 전 9.0입니다. 네, 9.0, 99입니다. 99. 좀 점수가 나왔어요. 오늘 스콰이어 진짜... 특집인데 오늘 지금 첫 시간에 60 프리시전 베이스를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60 재즈 베이스 프렌리스로 갑니다. 야스! 이거 재밌어요. 드디어 50점, 드디어 재즈 베이스가. 그리고 사실 프렌리스를 이 가격대에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네, 어떻게 나올지. 프렌리스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보다는 서브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서브로 가져가기 진짜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50만 원대라면. 그래서 프렌리스 보고 계셨던 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오현이 옵니다. 오현. 오현도 서브로 가져가기 좋아요. 599,000원. 진짜 궁금했네. 대박이죠. 70 재즈 베이스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60 프렌리스까지 60 재즈 베이스 프렌리스까지 2시간 더 저희 이번에 스콰이어 시리즈 연속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콰이어와 함께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 구독 꾹 좋아요 꾹.